만성심부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사고체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체 신념은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라는 곳에 혈관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이 병인데요. 사구체라 하는 것은 혈관이 실타래처럼 똘똘 뭉쳐져서 아주 작은 공처럼 생긴 것인데 신장 하나에 한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면 한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요. 이 사구체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는데 면역에 관계되는 어떤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 신념에는 아주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사고체 신념은 치료가 매우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체 신념은 단지 콩팥 때 약간의 이상을 보이는 그런 정도에서 서서히 나빠져서 만성 사고체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백뇨 혹은 혈뇨가 생기는 정도에서 서서히 나빠지는 이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단백뇨나 혹은 혈뇨만 평생 있다가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체 신념은 만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세 번째로 중요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현미밥, 채소, 과일을 먹게 되면 많이 효과를 보는 그런 병입니다.